언젠간 슈퍼개미! 내일 많이 왔대. 아, 진작에 영상을 이렇게 한 번씩 찍었어야 됐는데 어떻게, 어떤 식으로 한 분씩 천천히 연락드릴게요. 아, 너무 많이 와서 한꺼번에 연락을 드릴 수가 없고 천천히 한 분씩 연락을 드릴게요. 뭐 이제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 분씩 좀 아, 전문 투자가 분들이 막 연락을 주시는데 그럼 내가 별로 도와드릴 게 없어. 너 왜 그런지 알아? 왜? 요즘에 슈퍼개미들도 있잖아. 겁나 깨져.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봤더니 2015년까지는 막 서로 있잖아. 형님 얼마 됐어요? 형님 뭐 이번에 300억 찍으셨어요? 200억 찍으셨어요?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. 근데 진짜로 한 몇 년간 서로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진 거야. 그래서 나는 생각에 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좀 성숙해져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졌나 보다.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? 근데 그것도 있긴 한 것 같아. 왜냐면 우리 초창기에는 막 그런 거 엄청 물어봤거든. 어? 야 누가 우리 초창기 돈 없을 때 야 누가 이번에 한 50억 정도 찍었다 그랬더라 뭐 얼마 찍었다 그러면서 막 비교하고 막 그랬어. 벤치마크를 했단 말이야. 그러면서 아 나는 좀 더 이제 분발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어졌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자산가들이 개박살 난 거야. 아니 내가 요새 어디서 누가 큰돈 벌었다더라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. 그런 큰돈 있잖아. 막 수행해가지고 아 나 올해 몇억 벌었어. 이거는 다른 이야기고 여기 진짜 사이즈 큰 사람들은 그렇거든. 종목 하나에 따면 100억씩 버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. 근데 개 깨졌어. 요새 뭐 아니 모임에서 형님 다 현금 왕창 들고 있고 주식들 막 찔끔찔끔 하고 있고 막 간 보고 있잖아.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적극적인 투자를 안 하는 거야.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뭐 좋아져도 주가가 또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전업사무실 이런 것들 많이 폐쇄됐다니까? 엄청 많이 폐쇄됐어. 거지 됐어. 생각해봐. 20-30억 굴리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레버리지까지 좀 썼어. 그래서 주식을 한 막 30-40억 들고 있었어. 20억 들고 있는데 주식을 한 30-40억 들고 있었어. 근데 서서히 한 4-5년 동안 자 한 연 막 한 10%씩 까졌어 봐. 거기다가 생활비는 또 한 1억씩 나갈 거 아니야. 그러면은 지금쯤 되면 거지 되는 거야. 그러면서 막판에 털려가지고 이번에 폭락하고 이럴 때 막 다 시장 퇴출되고 막 그런 경우 막 나왔다니까. 저 투자 범위도 막 엄청 깨졌어. 이거 보는 형들 다 알 거야. 나도 마찬가지야. 별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. 지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좋은 날 오겠지 하고 아 이제 사람들 퇴출됐으니까 이제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. 하고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지. 근데 직장인들은 일본 사람들은 할 수 있지. 꾸준히 적립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지. 근데 전업투자는 어려워. 우리도 막 다른 데 만약에 분산 투자 안 했잖아? 자산 배분 안 했잖아? 그럼 우리도 똑같은 꼴 났어요. 아니 나도 아마 그 형들같이 뭐 현금 비중이나 밸런스 맞춰놓고 그냥 세월이나 낚으면서 그냥 채권 수익이나 벌면서 그냥 시간 때우겠지. 근데 투자는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방법을 바꿔야 돼. 구기형같이. 구기형같이. 뭘 알고 하면 안 돼. 자꾸 막 레포트 보고 이 회사 이익이 상승하고 이러네 딱 한번 갔더니 아 우리 회사 좋아져요. 아 그래요? 그럼 막 그 사고 그런 거 이제 안 통해. 뭘 알고 하면 안 돼. 그 형이 얘기했잖아. 모르고 했다고. 10억을 갖다가 그냥 모르고 그냥 눈 감고 던져야 돼. 그래야 그렇게 잭팟 터진다니까. 어? 그 형이 그랬잖아. 아, 집안에 주식하는 사람이 5천밖에 없대. 그 10억을 맡겼다는 거 아니야. 그럼 친한 사이야 안 친한 사이야? 친한 사이지. 친한 사이지. 근데 또 아, 1년에 한 번 정도 보고 뭐 친한 친해. 그래서 그거 뭐 투자하는 데냐? 아 그게 블라인드여 가지고 알려주면 불법이라고.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. 주식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돼. 눈을 감아. 여기다가 다트를 던져. 그래서 관심 종목은 뭐가 이게 딱 맞았다. 걔를 사는 거야. 걔를 사는 거야. 근데 그렇게 하니까 대박 나잖아. 눈 감고 던졌는데 뭐 회사 매출 쫙쫙 올라가면서 쫙쫙 날아가잖아. 그 형은 아직 되는 사람은 되는 게 세상이야. 이렇게 모르고 해야 돼. 그때 친하지도 않는데 셋이 또 우연히 있잖아. 또 해외로 또 도망갔잖아. 장학금 신청도 안 했는데 우연히 장학금 꽂아주고 우연히. 어이, 나도 그게 왜 장학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막 꾸다주고. 옛날에 나 이거 생각나더라. 옛날에
그 어떤 성폭행범이 있었어. 잡혔어. 오리발을 내미는 거야.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그 피해자 몸에서 당신의 정액이 발견됐다고 딱 그랬어. 그랬더니 그 도둑이 뭐라 그런지 알아? 왜 발견된지 모르겠다고? 아, 내 정액이 왜 걔 몸속에 있죠? 발로 뛰어갔나 보다. 투자를 그냥 공부해서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. 그리고 오늘 내가 쇼칠 종목. 오늘 쇼칠 종목 하나 딱 얘기해 줄게. 그리고 또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하잖아. 장은 오늘 어때? 장은 오늘 그냥 뭐 단기 박스 상단이네. 오늘 단기 박스 상단 이럴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뭐 좀 오늘 조금 찰신을 할 수 있는 것들 좀 찰신해 놓으면 되는데 오늘 봐. 오늘 파라다이스 오늘 급등했는데 급등 아니야. 요즘 세상에 4%면 급등 아닌가? 근데 바닥에서 30% 올랐어. 많이 올랐잖아. 그러니까 지금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. 그러면 봐, 일본 사람들이 여행 오기 좋겠어 안 좋겠어? 아, 파라다이스는 일본하고 좀 영향이 있거든. 있잖아. 좋을 거 아니야. 싸잖아. 지금 일본 관광객이 오히려 늘었어. 뭐 불매 운동이 국가 사람은 인간의 몸은 있잖아. 봐, 다시 우리가 원화가 올라가지고 엔화 싸지잖아. 그러면 일본 여행 또 겁나 간다. 사람들이 이분 또 애국자인데 이 몸은 또 이게 자본주의야. 몸은 자연주의야. 국이요. 손은 또 자본주의적이고 제트 스트림 쓰잖아. 이분요 독립운동가인데 이런다.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.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. 나도 뭐 이거 뭐 누가 줬겠지. 뭐 본인이 뭐 갖고 다니. 본인 갖고 다니면 어때? 일본 좋으니까 썼겠지. 그거 갖고 뭐라고 할 거 없다고 봐 나는. 근데 이런 형들한테 배우긴 배워야 돼, 확실히. 투자는 배워야 되는데. 파라다이스 실적 개선되고 좋잖아. 쭉쭉 오르잖아. 또 뭐 없냐? 뭐 우리 뭐 관심 종목 중에 뭐. 우리 종목 얘기하지 말자. 하나씩 하나씩 졸업시키고 끝내는 걸로. 오늘의 쇼츠 종목. NHN. NHN 알지? 우리 그때 했었잖아. 근데 자기 좀 비싸게 잘 팔고 나왔잖아. 팔았나? 근데 팔았지. 안 팔았으면 들고 있어봐. 쇼츠 종목인데 오늘 또 레포트가 나왔어. 우리 방송 보고 알지? 내가 얘기하는 거 쇼츠 사가지고 지금 아크로 리버 산 형도 지금 막 나오고 있어. 방송 막 이렇게 돈 버는 방송이 어딨어 이거. 그치? NHN 하면 뭐야? 지금 봐야 되는 거. 페이코. 들어봤지? 페이코. 페이코 사람들이 쓸 것 같아? 안 쓸 것 같아? 쓰던데? 그러니까 페이코 나를 이거 긴가민가 했어. 나는 처음에 생각해. 아마 근데 생각 내 생각은 맞을 거야. 페이코를 키워가지고 아마 매각할 것 같아. 끝까지 끌고 가진 않고. 이때 나한테 분할했잖아. 무척 분할인가? 했잖아. 했어. 그래가지고 그걸 키우고 있는데 이게 흑자가 난다니까. 그리고 꾸준하게 이 거래 이용 금액이 늘었어. 그래서 17년 1분기에 한 4천억 하던 게 이제는 분기에 1.4조 정도 거래한다니까. 엄청나게 거래하지. 아 근데 당연히 플랫폼이니까 그걸로 막 돈을 왕창 버는 건 아니야. 우선 주문만 넓혀야 돼. 근데 처음에는 여기서 적자가 엄청 났다고. 그러면 주가가 막 미친듯이 빠졌어. 사행산업 규제에다가 막 빠졌어. 그런데 그때는 판관비 왕창 쓸 때니까 그랬지. 지금 판관비 줄이거든. 그 흑자전 했다니까. 이게 내가 보다 장 좋았으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어서 아마 좀 주가에 세게 반영됐을 텐데 그냥 속절없이 떨어졌지. 그리고는 여기가 NH벅스, 사이버결제 막 이런 것들 막 인수했잖아. 번돈 갖다가 게임으로 번돈 있잖아. 게임으로 번돈 갖다가 계속 쌓아놓을 수 있고 그 계속 게임에다가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야. 이 형이 머리가 좋아. 그래서 게임으로 번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막 사업들을 막 인수를 한 거야.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제 시너지를 내겠지. 걔네들이 이제 좀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막 1.5조 매출까지 올라갔다니까. 매출이 엄청 늘었다니까. 그런 회사가 지금 1.1조밖에 안 해, 시가총액이. 어? 네! 어? 이따 보면 갑자기 나 눈물이 난다. 가슴이 아프다. 아, 눈물이 왜 나? 구기 형이 자기 딸 생각하면서 눈물 나는 거. 나는 좀 다른 걸로 눈물 난다. 우리 큰애랑 둘째는 어디 데리고 다니면 어우 잘생겼어요. 얘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. 그런데 솔직히 말해 우리 막내 데리고 다니면서 애기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 없어? 눈물이 나. 구기 형은 기자가 딸내미 집을 두들겼다는데. 아 근데 거짓말 같아 그거. 촉이 오잖아. 아니 기자들이 거기까지 가서 막 문 두들겼는데 뭐 기사도 안 쓰고
그리고 딸내미가 그 양산 혼자 오피스텔 지금 이 시국에 왜 거기 혼자 있어? 아빠랑 사이가 안 좋나? 왜 양산 오피스텔 혼자 있어? 그러게. 어? 자기 같으면 거기다 혼자 두겠어? 아니, 같이 있겠지, 집에. 그렇겠지. 멀리 있을 수도 그렇게, 있겠지. 좀 거짓말 같은데. 아, 이 형은 입만 열면 거짓말에 오토매틱 사륜구동 터보 차저로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. 믿을 수가 없어. 어, 이제 막 매출을 막, 얘는 엄청 키웠단 말이야. 이제 규모가로 이제 굴러가. 근데 이번에 게임 막 내놓은 거 있잖아. 좀 기대했던 게임들은 망했어. 요즘 그래. 근데 또 기대할 만한 게임이 있어. 3분기부터 또 기대작들 막 내놔. 그래도 여기가 게임으로 한 2,000억씩은 땡겨. 떼돈 버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 지금 NHN은 확실히 싸긴 싸. 여기서 판관비만 이빨 확 줄여버리잖아? 그럼 이익은 몇천억 단위로 이제 막 뽑아낼 수 있어. 한 2,000억은 뽑아내. 이래저래 판관비 줄이고 하면. 근데 그러면 안 되지. 이제 착 퍼트려야지. 약간 NHN은 IT계 이마트다. 슬프다. 어디 쇼쳐야겠는데. IT계 이마트가 이게 NHN이다. 그리고 이제 레포트에서는 얘기 없었는데 내 얘긴데 사행산업 규제 이것 때문에 얘네들 피해 엄청 많이 봤거든. 사행산업 규제 뭐냐면 우리 막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막고류, 고포류, 고수도 포카류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것들의 규제를 엄청 했어. 박근혜 정부 시절에.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미쳤어 그 아줌마가. 그래가지고 주가가 엄청 떨어졌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거를 갖다가 조금 풀어줬어. 좀 풀어준다. 앞으로 더 풀어줄게. 지금 남았어. 더 풀어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. 풀어주면은 그게 또 이익금 올라오는데 탈 거야. 근데 예전 같은 그런, 예전에는 정말 땅 짓고 헤엄쳐서 정말 돈을 막 긁어 모았거든. 막 퍼 담았거든. 지금 그때 생각하면, 그때 이거 안 된 거. 이제 중간 포크레인 가져와, 포크레인. 막 돈을 확 퍼는데. 그때 그 막 허접한 그 고스톱 게임 있잖아. 이걸로 갔다가. 그때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 몰라. 나도 그때 빨리 코딩 배워가지고 그냥 고스도 게임 딱 해가지고 어? 했었어야 되는데. 내가 그때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대학교 때 내가 아이디어를 낸 게 있어. 해에다 서버를 넣고 포커로 이렇게 사람들 간에 실제로 돈같이 거래될 수 있게끔 하고 어? 해외에서 송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있잖아. 하면 어떨까? 딱 그 얘기를 딱 했다?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 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.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. 근데 마늘발에서 막 뭐 500억 막 하시고 그거에서 다 돈 벌었어.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. 아 근데 나쁜 짓이잖아 그거는. 이렇게 바르게 우리 주식 투자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까먹고 살잖아. 남부럽지니까. 아 우리는 뭐 중산층은 살잖아. 어제 그런 생각을 내가 어렸을 때 했었어. 아이디어 내가 그 아이디어였어. 뭐 그게 다야. 싸고 앞으로 좀 더 좋아진다. 아, 좋아진 이유는 이제 페이코나 어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제 좀 시너지 효과 나면서 괜찮아진다. 신 서비스도 또 출시했어. 그러니까 업무 플랫폼인데 그 거기서 이제 뭐 메일이라든지 ERP라든지 모든 게 연동되는 우리가 업무할 때. 이제 만약에 이제도 재택근무 할 때 이제 그거 보면서 통신하면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기업 체담 딱 하면 거기 이제 서비스에 가입하면은 그 플랫폼 안에서 모든 거를 업무 관련된 거를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. 뭐 그 시도 많이 한다니까. 좋은 것도 많이 한다니까. 그리고 돈 생기는 거 갖다가 좋은 게임 스튜디오도 사고 조용하라고! 조용하라고! 어? 지금 주식도 떨어져서 죽겠는데 지금 어? 조용하라고 못생겨가지고 예뻐질 거야. 근데 난 너무 솔직한 것 같아, 그지? 아 오늘 우리 딸 때문에 이제 집중이 안 된다. 원래 집중 안 하고 방송했지만 어? 우리 딸 때문에 그래도 우리 딸이랑 이렇게 놀면서 어?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은 알지? 언젠간 우리 딸이 하자. 사랑가.